편안한 곳, 안전한 곳, 여기에는 꿈이 있을 수 없어요.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하니까, 익숙하니까입니다. 나도 모르게 꼰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아는 척하는 것이니까요.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늘 가던 곳만 가려고 하고, 늘 하던 일만 하려고 하고, 늘 먹던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늘 만나는 친구만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죠? 편하니까, 익숙하니까입니다. 나도 모르게 꼰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여기에는 꿈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고갈되어가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고갈된 자기는 계속 안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계속 편안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불안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이 사라져도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주는 이 불안감을 감당하는 사람, 이 불안감을 감당하고도 하는 행위,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용기라고 그래요. 용기를 발휘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하게 보이는 그곳으로 건너가려는 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모험이라고 해요. 다리 앞에 서서 지금 이 다리를 건널까 말까를 고민하고 건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다리를 건널 때입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하세요. 이 나태함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기 싫은 건 내일도 하기 싫어지고 모레도 하기 싫어지고 인간은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세워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열정이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혼자에서예요. 동기부여의 꾸준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필요해요. 같이 하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서로의 자극이 되는, 서로가 동기부여가 되는 내 팀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열기를 봅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들, 대화하다 보면은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30번, 300번, 3000번, 3만 번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내 적극성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그냥 쉽게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